Do you need to lose weight or get fat? I really need to lose weight. What makes you think so? I think I'm a little overweight. You must be kidding, right? No, I'm not pulling your leg. I mean it. Okay, I got it. I think I'll have to cut down on eating meat first. Hello everyone! 2080 Real English의 Stella Tree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양자택일에 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대화 안에서 이렇게 친구가 질문하고 있어요. 야, 너 살 빼야 돼? 혹은 살이 쪄야 돼? 라고 양자택일에 대한 얘기를 Do you need to A or B의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이 표현을 한번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Do you need to 다음에 A or B 형태를 둬서 뭐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Do you need to exercise or work? 라고 질문하고 있죠. Do you need to exercise or work? 야, 너 오늘 운동해야 하니? 일해야 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실까요? 자, 질문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I need to 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Do you need to exercise or work?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I need to exercise. 좋습니다. 만약에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I need to work.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양자택일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exercise가 나오니까 조금 더 회화체에서 유용한 표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살을 빼다 라고 얘기할 때 lose weight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lose, 잃어버리는 건데 무게를 잃다 라고 해서 살을 빼다 라는 표현을 써보실 수 있겠죠. lose weight. 자, 그 다음에 우리 살이 찌다 라고 얘기하면 get fat 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gain weight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gain weight 혹은 살이 찌다 라고 얘기할 때 put on weight 이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써보실 수 있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들이 살찌는 것은 조금 더 많이 있죠. 자, 물론 여러분 lose weight 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야, 너 살을 빼야 돼 혹은 살이 쪄야 돼 라고 얘기하면 Do you need to lose weight or get fat?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가볼까요? Do you need to lose weight or get fat?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lose weight 같은 경우는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 살이 빠졌어. 나 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살이 빠진 상태다의 표현인 have pp 형태를 여러분 가지고 표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보통 원어민들은 살 빠진 상태이다 라고 해서 표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I have, 여러분 우리 lose의 pp 형태가 lost라고 얘기할 수 있죠. I've lost weight 이라고 얘기하면 나 살 빠진 상태가 됐어, 즉 나 살 빠졌어 라는 표현으로 써보실 수 있어요. I've lost weight. 한 번 더 가보실까요? I've lost we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ain weight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나 요즘에 살이 계속 찌고 있어. 나 요즘에 살이 계속 찌고 있는 중이야.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넣어서 우리가 살이 찌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써보실 수 있는데요. 자, 가볼게요. I'm gaining weight.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겠죠? I'm gaining weight. 혹은 I'm putting on weight. I'm putting on weight. I'm putting on weight. 그래서 살이 찌고 있는 중이야. 살 찌고 있어. 체중이 늘고 있어. 이렇게도 연습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o you need to go now or stay here? 너 여기서 지금 가야 돼? 아니면은 더 머무를 수 있어? 너 지금 가야 돼? 아니면 머무를 수 있어?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한 번 더 가볼까요? Do you need to go now or stay here?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go라는 표현은요, 가다 라는 표현의 형태인데요. 우리가 어딘가로 출발을 하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떠나다의 형태인 leav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너 지금 가야 돼? 라는 표현을 너 지금 떠나야 하니? 라고 표현을 대체해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Do you need to leave now or stay here? 한 번 더. Do you need to leave now or stay here?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예문 한번 조금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곳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걸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버스를 타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럼 걷다 동사인 walk라는 표현과 우리 버스 타다, 버스를 이용하다의 개념인 take the bus라는 표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야, 너 걸어가야 돼? 아니면 버스 타고 가야 돼? 같이 가시죠. Do you need to walk or take the bus? 한 번 더. Do you need to walk or take the bus? 좋습니다. 대답 한번 해볼까요? 나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해 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I need to take the bus. 이렇게 대답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Do you need to cook or go out for dinner? 한 번 더. Do you need to cook or go out for dinner? 야, 너 요리해야 돼? 아니면은 외식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나는 집에서 요리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집에서 요리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I need to cook at home. 그렇죠. 나 외식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I need to go out for dinner 이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자택일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take the stair 이라는 표현을 써보실 수 있는데요. take the stair. 여러분, stairs라고 얘기하면 우리 계단을 표현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step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step의 형태는요, 계단 한 단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stairs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계단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take the stairs라고 얘기하면 계단으로 가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계단으로 가는 거 대신에 우리가 또 뭘 써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take the elevator.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Take the elevator.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계단으로 가야 돼?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돼? 한번 가보시죠. Do you need to take the stairs or take the elevator? 그렇죠. 그래서 양자택일 뭐뭐 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할 때 Do you need to A or B의 형태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요. 우리 질문문 만드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화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o,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운 패턴 대화문 안에서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이런 대화문이 있네요. 운동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일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할 때 Do you need to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죠? Do you need to exercise or work? Do you need to exercise or work? 라고 질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대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need to work. 일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실까요? 버스 타고 가야 하나요? 아니면 걸어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Do you need to take the bus or walk? 한 번 더 가보실까요? Do you need to take the bus or walk?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실까요? 저는요, 버스 타고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I need to take the bus.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대화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지금 가야 해요? 아니면 더 머물러야 해요? 라고 얘기할 때 Do you need to go now or stay here? Do you need to go now or stay here? 이라고 질문해 보실 수 있겠죠?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죠? I think I need to stay here for a while.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Do you need to? 라는 표현을 가지고 양자택일에 대한 질문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럼 오늘 다음 패턴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Do you like sports? Yes, I do. Then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baseball or soccer? I like baseball better than soccer. Who's your favorite baseball player?
Shin-Soo Chu is my favorite baseball player. I think he's a hell of a baseball player.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Oh, yeah? That's good to know.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패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화문 안에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너 스포츠 좋아하니? 라고 했더니 친구가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번 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구하고 축구 중에 뭐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하고 B를 제안해주고 그 제안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A or B의 형태로 표현을 써보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문장 보시면서 한번 예문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시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자,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떤 것이 더 좋으니? 근데 여기다가 A or B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질문문으로 가져가 보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summer? 자, 계절 중에서 봄하고 여름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는요. 봄이 더 좋거든요. 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 대답하는 방법 한번 가보실게요. 자, 저는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I like spring. 저는 봄을 좋아하니까 spring으로 갈게요. I like spring better. 이라고 써보실 수 있어요. 뒤에다가 then 뭐뭐 보다 라고 하는 then을 붙여서 then summer 이라고 표현을 써보실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여러분들이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I like spring better. I like spring better than summer. 이 표현을 I like spring better 이라고도 표현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질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실게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summer? 이라고 질문했는데 난 둘 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 둘 다 싫어 라고 얘기할 때 I don't like 이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겠죠?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두 개 다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either of them 이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겠죠? I don't like either of them. 한 번 더 가볼까요? I don't like either of them.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가을하고 겨울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Fall or winter? 그렇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Fall or winter.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fall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을이라는 표현으로 써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두 가지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보통 미국식 영어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영국식 영어에서 사용하는 autumn이라는 여러분 가을이라는 표현도 보셨을 거예요. 둘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utumn은 보통 영국식에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둘 다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fish or meat? 우리 보통 생선하고 고기 중에 뭐가 더 좋아?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질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요, 고기가 더 좋습니다. I like meat better. 저는요, 생선보다는 고기가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I like meat better than fish. 라고 얘기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fruits라고 얘기하면 과일이고 fruits or vegetable. vegetable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과일하고 야채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Fruits or vegetables?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Fruits or vegetables?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대답할 때는 I like fruits better. I like fruits better. 이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저는요, 커피를 더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I like coffee better.
이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라고도 표현해 보실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표현하시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I like coffee 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의 맛을 살려서 원어민들처럼 얘기하는 표현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해 보실 수 있어요. I am a coffee person 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I'm a coffee person 이라고 얘기해 보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I'm a dog person 이라고 얘기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중에 저는 컵케이크를 무진장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면 I like a cupcake person 이라고도 응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 like coffee 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쓰실 수 있겠지만 I am a coffee pers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형태의 표현을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내용 대화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Okay.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던 패턴을 가지고 대화문 안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이렇게 대화가 나와 있네요. 봄 또는 여름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summer? 그렇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summer? 이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Honestly, I don't like either of them.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대답 말고 저는요, 봄을 좀 더 좋아합니다. 라고 한번 가볼까요? I like spring better than summer. 그렇죠. I like spring better. 이렇게 대답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다음 대화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선과 고기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fish or meat? 그렇죠. 한 번 더 가보실까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fish or meat? 이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죠. 그랬더니 I like fish better.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패턴 살펴보셨는데요. 첫 번째가 Do you need to A or B? A를 해야 하나요? B를 해야 하나요? 뭔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을 질문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표현 기억나시나요? 자, 두 번째, 자 A가 좋아요? B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A or B의 형태를 살펴보셨는데요. 자 A하고 B 중에서 더 좋은 게 뭔지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질문 다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나갈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유닛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Bye!